전방에 뉴스 쉽다. 자, 지역의 그 영세 소상공인 제세동기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오재성 씨가 김병우 교육감에게 그 주먹감자를 날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SNS를 통해서 자, 김병우 교육감과 그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먹감자 제세동기 그 구입과정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구매 나라장터 구매를 하면서 소도시의 관련 업체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다. 이것을 나몰라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충청북도 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에게 주먹감자 세레머니를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. 이제는 그 할 말을 하는 이런 젊은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업체 살리기, 물론 그 충북도 교육청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소도시의 젊은 사업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. 여기에 지금 그 충청북도라든가 등등 이 소외지역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북부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지역의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. 특히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이 제천에서 상당한 그 표를 몰아줬는데도 그만한 보답을 하지 않고 있다.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그만한 보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자 볼멘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제천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오늘 그 제천예술인 일부 그 한국예총과 대한가수협회 여기 냈던 그 국악협회 등등 그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했다. 여기에 이분들의 그 주장은 지역에 그 정치색을 두고 있는 참여연대다 이러면서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말아달라, 예술인들이 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한편 그 지역의 참여연대라든가 그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에서 그 정치적 독립을 띠는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된다라고 기자회견도 열은 적이 있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자 이근규 시장과 시의회의 삿바싸움에 지금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의 싸움으로 2차적인 지금 불꽃이 튀고 있다. 이렇게 또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2차적인 그 대립과 불꽃이 튀고 있다. 이것이 그 모닥불에서 용두산을 넘어 하수리 뒷산까지 태울 수 있는 그 큰 산불이 될 것이냐. 이것이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 시민 여러분들, 지금 또 날씨가 상당히 그 무덥고 이 오존주의보. 그래서 제가 그 참 이 오존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눈이 좀 따갑고 좀 눈병까지 지금 걸려서 좀 활동을 좀 슬슬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. 아무튼 그 뜨거워지고 있는 제천시 여기에 자 문화재단 관련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논쟁. 자 지역의 청년 사업가 충북도청의 일괄적인 그 물품 구입에 지역 업자들 굶어 죽는다.
여기에 그 오재성 청년사업가 SNS에 과감하게 주먹감자 세레머니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